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가 반가. 네, 어제가 성탄일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엊그저께부터 몸살 감기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네요. 이브날부터 크리스마스 날까지 진짜 뻗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내다니 그냥 날라가 버렸네요. 제가 영화를 볼까 뭘 할까 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몸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다육이 키우다 보면은 네, 감기가 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찬바람도 세고 제가 아이들 밖에 잘 있는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옷을 입고 바깥에 문 열어서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문 열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감기도 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베란다나 네, 노숙 중이라면 또 밖에 나가실 때 옷을 두껍게 입으시고 아가들 네, 관찰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살아나서 네,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은 남양에 와서 다육이가 달라진 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원래 동양 아파트에서 다육이를 키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하고 다육이가 겨울에 어떻게 크는지 이렇게 관찰을 해 보니까요. 네,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네요. 남양 아파트에 와서 다육이의 달라진 점은 첫 번째로요. 일조량이 길어서 이제 물이 잘 들고 이렇게 붉게 색깔이 물이 잘 듭니다. 그리고 수영도 예뻐집니다. 일단 남양의 겨울은요, 일조량이 길기 때문에요, 자구와 꽃을 잘 생성을 합니다. 자구와 꽃은요, 일조량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햇빛에는 그 자구와 꽃을 생성하는 파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시 광선 중에 붉은색 광선 있잖아요. 붉은색 광선이 꽃과 자구를 생성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꽃과 자구를 생성하는데요. 햇빛이 부족하면은 꽃과 자구를 생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보니까 겨울이지만 일조량이 길어져서 그런지 원래 꽃을 잘 보여주지 않았던 다육이들이 있었어요. 원래 뭐 꽃과 자구를 잘 생성하는 아이들은 빼고요. 그냥 변화 없이 키워온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지금 남양으로 일조량이 길어진 환경에서 꽃과 자구를 생성을 하고 있어서요. 아, 역시 일조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가 크리스마스인데요. 여기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꽃대 올리는 거 처음 봐요. 그래서 역시나 일조량이 길어서 네, 꽃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뭐 자구든 꽃이든 뭐 전혀 변화가 없고 그냥 얼굴만 키우고 있어서 좀 그랬었는데요.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그래서 동양 아파트에서는 일조량이 뭐 부족한 건 아니지만 꽃대 올린 만큼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네, 일조량이 좀 많아야 이렇게 꽃대를 올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성미인 여기 보시면 성미인도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얘는 노숙시키지 않고 요 베란다에서 계속 두었는데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니까 그냥 베란다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네, 꽃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꽃대가 좀 늘어졌네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 얼굴이 두 개인데요. 여기서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꽃대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춥고, 이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냥 여기서 멈추고 없어져 버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길어지네요. 네. 네, 차이점이 있다면 꽃을 피우지 못한 아이들이 남향 아파트에 와서는 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자구도 잘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일주량이 길면요, 수영도 자연스럽게 풍성해지고 예뻐지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주량이 길어지면요, 꽃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자구를 만들거나, 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둘 다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요, 제 온슬로우도요, 꽃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슬로우 꽃대 제가 처음 보거든요. 여기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도 나오고 있네요. 두 군데에서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온슬로우가요, 많이 예뻐졌어요. 색깔이 많이 붉어졌어요. 원래는 배추처럼 되게 크고 얼굴만 크고 색깔이 전혀, 네, 이런 색깔이 아니고 초록색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노숙을 시켜줬더니 이렇게 색깔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아름다워졌어요. 이렇게 변했네요. 그런데요, 제가 동양 아파트에 살았을 때 물이 뭐덜 들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동양 아파트에 살았을 때도요, 가을, 봄 가을에 굉장히 예쁘게 물을 들였었어요. 네, 일주량이 4시간 정도 충분했었어요. 그래서 동양 아파트에서 노숙을 시켜서도 충분히 예쁘게 물을 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다육이, 그러니까 일조량이 길어야만 뭐 꽃을 피우든 물을 들이든 하는 다육이가 있다면, 일조량이 많이 필요한 다육이 같은 경우는, 네, 남양 정도의 일조량이, 네, 길어야 꽃을 보거나 물든 현상이나 변화를 좀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 남쪽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그렇게 춥지 않은데, 동양 아파트에 계속 살았더라면, 올해 제가 그냥 노숙을 시도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추위에 적응시키도록. 그래서 겨울에도 노숙시키면서 예쁜 색깔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되도록이면 노숙을 시키시면 예쁜 색감을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영하로 내려간다면, 네,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영하 2도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요, 네, 남양에 와서 다육이 달라진 점 두 번째로는요, 다육이 색깔이 밝아진다입니다. 이것도 일조량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매비나가 굉장히 색이 밝아 있네요. 네. 네, 전에 아파트 살 때는 매비나가 밝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심하게 밝아지진 않았었는데요. 일조량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됐습니다. 예쁘긴 하네요. 네, 매비나는 이제 색이 밝아지면서 예쁘게 이렇게 변화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밝아지는 이유는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육이 확실하게 물 들이는 방법에서 다육이 색깔이 이렇게 밝아지는 이유는, 엽록소 색깔이 연두색이잖아요. 엽록소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조량이 많으면 엽록소가 많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엽록소의 숫자를 줄입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원래 연두색이었는데 숫자가 적어지고 없어지면 연두색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요 안에 있던 원래 밝은 색깔들의
색감이 드러나는 현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겨울이 되면요, 이런 현상이 좀 많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겨울에는 휴면기잖아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반은 휴면 상태이기 때문에, 낮에 좀 살짝 따뜻해지면 살짝 깨어나서 광합성을 하니까, 영로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죠. 거기다가 햇빛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일조량이 기니까요. 그러니까 더더욱 엽록소는 많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색깔이 밝아지고 하얗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금처럼요. 금은 엽록소가 없는 변이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는 건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은 아니지만 금처럼 엽록소가 없어진 상태? 네. 보기에도 이게 금인지 착각할 정도로 색깔이 밝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색도 알록달록 이렇게 되고. 그런데요, 너무 과하게 색이 빠지면요, 오히려 안 예쁜 다육이도 있더라고요. 맵이나는 이렇게 색이 빠지면서 핑크빛으로 변해서 예쁜데, 천우엽 변경이거든요, 얘는. 천우엽 변경? 자주 보여드리는데. 얘는 원래 오렌지 글로우처럼 주황빛이었는데, 너무 일조량이 길고, 이제 휴면기 상태이다 보니까, 색깔이 좀 노란색으로 많이 갔어요. 진짜 요 이파리 보시면 진짜 색소가 다, 엽록소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금처럼 이렇게 색깔이 밝아있죠. 정말 황금색이 됐는데, 이 색이 저는 붉은 빛을 좋아해서요. 이렇게 너무 노랗게 되니까 좀 색이 바랬나?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되게 나쁘지는 않지만 가을에 주황색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색깔요. 요란색이 더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색깔이 바르면요. 다시 조금 일조량이 적게끔 이렇게 좀 안쪽으로 창틀 쪽으로 좀 옮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엽록소가 줄어들면 그만큼 광합성을 덜 할까봐 그러면은 여기서 광합성 활동이 적어지면 에너지를 덜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잎에 머무르는 이런 안토시안 성분들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색깔이 바래고 그러면은 저는 좀 일조량을 좀 줄여주고 그래서 자리도 좀 옮겨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 올팻인데요. 네. 제 올팻 여름에 좀 많이 타가지고 제가 잎을 따가지고 잎꽂이를 많이 하는 바람에 아래 잎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 올팻은요, 하영이잖아요, 하영. 그래서 여름 날씨를 좋아하는데, 제가 계속 노숙을 시켰어요, 하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추위에 적응하면서 뭐 화약을 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대신에 이제 휴면기니까 잎의 색깔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도 뭐 예쁘긴 하지만, 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창틀로 좀 옮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황홀한 연꽃입니다. 제 황홀한 연꽃, 요 안쪽에 새로 난 잎들은요, 금처럼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네. 성장은 하되, 엽록소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네, 일조량이 많아서요. 또 중간중간에 휴면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내 색깔이 바뀌고 있네요. 오늘 밖에 비가 와요. 그래서, 비 맞는 애들 안으로 좀 들여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왔는데 비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겨울에 휴면기에 노숙을 하게 되면요 이런 흰색들 이런 하얗게 되는 현상, 그죠? 엽록소가 없어지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예쁘게 변하면 뭐 그대로 두기도 하고 또 너무 하얗게 돼서 색감이 그전만큼 예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또 안쪽
창틀 쪽으로 좀 옮겨주고 그렇게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고 있습니다. 네. 황홀한 연꽃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색깔이 되면 굉장히 예쁠 것 같네요. 되게 여기 안쪽이 예쁘거든요, 색깔이. 예뻐요. 제 프리티도요. 원래 제 프리티 굉장히 붉은 색깔이었잖아요. 완전 빨간 색깔이었는데. 그죠? 수연처럼 이런 빨간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겨울이니까 좀 노랗게 변하고 있습니다. 광합성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휴면기라서. 그래서 붉은색이 많이 빠지고 대신에 일조량이 길기 때문에 좀 노랗게 이렇게 색깔이 밝아진 상태입니다. 제 레티지아인데요. 레티지아, 네, 정말 빨갛게 됐죠? 정말 예쁜데요. 레티지아는 여전히 붉은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종류마다 다른 게 어떤 종류는 계속 붉은색을 유지해 주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또 노랗게 변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것 같네요. 그렇지만 레티지아는 붉은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꽃대 보이세요? 여기 꽃대가 나오고 있는데. 꽃. 얘도 애기인데 여기서 무슨 꽃대를 올리고 또 애가 애를 만들고 밑에. 리티지아는 정말 잘 크네요. 그리고 정말 예쁘고요. 네, 노숙하면 정말 이렇게 붉게 되고 신기한 색을 만듭니다. 정말 빨가요. 물이 잘 드는 다육입니다. 다음에 제가 물을 잘 드는 다육이들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네. 제 아무에나 구스토, 네, 색깔이 정말, 네, 붉어졌어요. 그래서 가을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물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깜빡하는 아이가 있는데, 핑크 자라고사, 얘도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네, 정말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 멘도사 있잖아요. 멘도사. 저 뒤에 멘도사에 꽃대 있잖아요. 멘도사는 꽃대를 지금 몇 개나 올리고 있는지 몰라요. 멘도사는 원래 꽃대를 좀잘 올리는 아이인데요. 남향에 오니까 꽃대를 막 여러 개씩 한꺼번에 올리고 있네요. 지금 꽃대가 5개. 네. 그래서, 네. 꽃도 양을 늘립니다. 이제 꽃대 잘 생성하는 애들은 더 많은 꽃들을 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옥, 오로라, 그 다음에 레드베리. 네, 이 아이를 보면 정말 힐링이 돼요. 네, 너무 예쁘잖아요. 네. 상상만 있게 너무 감사드리네요. 저도 좀 조만간 이꽃이든 뭐든 나눔을 좀 구독자 여러분께 좀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고 있어요. 나눔해 드린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이제 겨울이라 또 시기를 좀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언제 드릴까,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다육이 영상 말고 가끔씩 무슨 제 다른 주제로 영상을 올리는데요. 그거는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만 보시면 되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당황해 하지 마세요. 다육이가 인생의 단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집안도 돌봐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이벤트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영상이 찍고 싶어서 그렇게 뭐 일기 형식 정도, 남기고 싶은 추억이 있다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어쩌다 한번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지 하고 놀라지 마시고요. 일기 같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순간인데 영상으로 추억을 남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상을 찍는 거라서요. 공개 안할 수도 있는데 뭐 공개해도 뭐큰별 그런 게 없어서 누구든 볼수 있게끔 공개를 하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 보시고요. 별로 궁금하지 않다, 다윈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2019년도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아쉽기도 하고. 2019년도는요, 왠지 너무 바빴던 것 같고, 힘든 일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랬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삶의 변화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뭐 성숙도 하고 또 생각의 깊이가 좀더 넓어지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2020년도에는요 더 화이팅하고 더 건강하게 또 멋지게 2020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다육이도 더 예쁘고 건강하게 잘 키우고요. 그리고 새로운 많은 구독자님들도 네, 모집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여러분, 제 채널 사랑해주시고, 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써주신 분들, 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